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소노라입니다. 산부인과 초음파 파트 2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. 저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번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진행이 될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파트 1 강의를 듣고 오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. 파트 2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항상 기본적으로 참고하게 되는 RDMS의 컨텐츠 아웃라인을 참고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41%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패솔로지, 즉 질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산부인과 초음파 공부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질병을 접하게 되겠습니다. 그 이유는 태아의 전신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. 이 전신이라고 한다면은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뭐 심장, 복부, 심지어는 근골격계, 골격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. 각각 파트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질병 종류가 나타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트 2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.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면은 저는 기본적인 해부학과 영상해부학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질병의 특징들, 특징과 명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다음에 이 질병의 특징이 초음파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, 특징을 갖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. 아무리 시험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동시에 물어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고 공부할 때 어떠한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넓은 질병 파트를 정리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강의가 파트 2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산부인과 초음파의 전반적인 얘기를 설명드렸다면 여기서는 질병과 해부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 강의 진행해 보시면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바로 교재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